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그림을 다 센서 수지입니다. 2022년 3월 9일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핀 지역에서 가족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우크라이나 경찰관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전투에서 장갑 열차까지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데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도시를 요새하고 일종의 작은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오데사 오페라하우스 앞입니다. 스미에서의 대팽결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폐허가 된 하르키우의 모습입니다. 러시아 대규모 공습으로 인해 발라클레아에서는 대규모 화재가 발생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스타로벨스크에서는 사람들이 루안스크 국기 깃발을 제거하고 우크라이나 깃발로 교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위도 다시 진행하였는데 이곳이 친러 세력의 힘이 센 지역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친러계 우크라이나 주민들도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국사포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노획되었습니다. 조금만 관리를 해주면 바로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활약 중인 러시아군의 모습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국방부 공식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며 일부 장갑차에 소련 깃발이 달린 모습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볼고그라드 지역에서의 사령관인 유리아 아가르코프 중령을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시민들에 대한 루브라 외환 환전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9월 9일까지입니다. 은행 고객은 현금으로 1만 달러 이상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피치가 러시아 신용등급을 C로 강등시켰습니다. 이제 보통 국가 중 러시아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은 폴란드의 미그 전투기 우회 제공 제안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폴란드는 미그 29 전투기를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전달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미국은 이런 행동이 나토 동맹 전체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다만 전투기를 제공한다 것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후 외국인 의용군 모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만은 징병제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가동했습니다. 롤렉스가 러시아로의 제품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아디다스가 러시아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000만 달러, 하나로 123억 5천만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 결정에 따라 40톤 분량의 긴급 의료품을 제공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크라이나에 즉각적인 14억 달러 구제금융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4억 달러는 하나로 1조 7297억 원 정도입니다. 미국 의회는 우크라이나 원조 패키지에 합의했습니다. 136억 달러, 하나로 16조 8천억 원의 원조 제공을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소식 발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